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진 마늘, 깐 마늘 오래오래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마늘을 미리 다져놓으면 갈변이 생기잖아요. 냉장고에 보관해도 갈변 걱정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것은 바로 여기 양파인데요. 양파에는 암산염이 있어서 갈변을 막아서 마늘을 신선하게 보관해주는 역할을 해요. 이거는 큰 거고 몇번 조각을 내갖고 여기다 넣어서 양파를 넣고요. 한번 갈았던 거예요. 갈아서 얼음 올리는 이유는 좀 딱딱해갖고 나중에 쓸때안 좋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이리 해놓으면 실리콘 계열이라서 그런지 바로 딱 이렇게 빼서 사용할 때 그때그때 사용하기가 좋더라니까요. 얼려져 있으면. 또 그리고 보면은 마늘 갈때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꼭지를 따버린다는 거예요. 꼭지. 꼭지를 이렇게 따갖고 다지는 거예요. 분쇄기에 다지고 또 그다음에 이게 가라는 것을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꺼내 쓰기가 좀 적은 양의 음식을 만들 때는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일에 제가 지금 작은 봉투가 갑자기 찾아보니까 없어갖고 그랬는데 이쪽에다가 이를 넣잖아요. 한다면은 냉동실 걸 꺼냈더니 아직 안 녹았어요. 이 칼등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. 칼등으로. 칼등으로 큐브 모양을 내주죠. 이쪽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려면 꺼내 쓰기가 참 편리해요. 그때그때. 그 다음에 이제 그깐 마늘을 보관할 때 어떤 분은 요 밑에다 뭐 설탕을 뿌리기도 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. 키친타월을 밑에 깔고요. 또한번 이렇게 덮어요. 덮고 키친타월을 한번더 덮고 마늘을 이렇게 넣는 거죠. 마늘 넣어서 이제 뚜껑 덮어서 우선 먹기에는 편리하게 냉장 보관하고요. 또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얼음 얼리는 이쪽 용기에 넣을 때 이렇게 알뜰 주걱이랑 작은 스푼이랑 써서 이렇게 넣으면은 손쉽게 다 채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옆으로 막 하니 삐져나오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. 마늘에는 알리산도 있어갖고 면역력 강화, 항암 효과, 피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. 피도 맑게 해주겠죠? 우리나라에서 정말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. 마늘, 깐 마늘, 다진 마늘, 또 갈변 없이 오래오래 신선하게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오늘도 정말 즐겁고요. 행복의 탑을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